한자어 부사로 유감스럽게도 전혀를 뜻하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를 이르기도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? 정은서 씨 가족. 도대체 하겠습니다. 도대체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600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. 정은솔 씨 가족 몇 번 문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24번 하겠습니다. 24번 세로 3음절의 문제 나갑니다. 한자어 명사로 그 시대의 유행과 습관 따위를 보여주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? 네, 윤혜심 씨 가족. 풍속도 하겠습니다. 네, 풍속도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이 문제 맞히면서 공동선두가 됐습니다. 다음 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30번 해보겠습니다. 네, 30번을 선택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누름단추에 손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. 새로 3음절에 30번 문제 드립니다. 고유어 명사로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마리를 이루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거리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? 윤혜심 씨. 꼬투리 하겠습니다. 네, 이호준 씨가 꼬투리 정답입니다. 동작이 남달랐습니다. 거 30번 하면서 가시더니 700점 단독 선두가 됐고 정은솔 씨 가족 600점 2위가 됐습니다. 박은하 씨 가족 역할 분담을 했는데 남동생은 운동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가족이 이렇게 체격이 작습니다. 저라도 좀 체격을 키워서 가족의 무게중심을 잡고자 저는 운동에 매진했습니다. 네, 그러면 그 몸을 만들 때 그 멋진 그런 동작들이 있지 않습니까? 와, 멋진 동작들이 있던데요. 오, 벌써 근육이 움직입니다. 보디빌드 포즈. 정말 멋진데요. 이 문제에 맞힌 윤혜심 씨 가족. 다음 문제는 17번 하겠습니다. 네, 17번 문제. 이호준 씨 그대로 또 손이 갑니다. 17번 문제. 가로 4음절의 문제 나갑니다.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이때 일이 아니다에서 이때는 정은서 씨 가족. 어제 오늘. 어제 오늘. 정답입니다. 정은솔 씨 가족이 이 문제를 맞히면서 700점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. 이윤미 씨 소녀적 감성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? 거실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서 봤더니 꽃한테 말을 걸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잘 잤니?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거 조금 잘못 들으면 좀 무서워요. 그런데도 주변에 뭐 꽃이나 나무 이런 거에 애정이 되게 많으셔서 소녀스럽다고 느껴서 저는 좋습니다. 몇 번 문제 선택하시겠습니까? 15번 문제 하겠습니다.